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한 거 기소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서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야, 이제 이게 몇 기소됩니까? 년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지난주에 김혜경 목요일 날 벌금 150 나왔잖아요. 그게 그 사건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 많아요. 그거 다른 거죠. 그거는 김혜경이 이제 한끼밥 사준 걸로 처벌된 거거든요. 한 끼.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초밥이니 뭐 샌드위치에다가 그다음에 과일 이렇게 다한거 세탁비까지. 아유, 엄청난 거. 그 공익제보자가 다, 저 그렇죠. 조명현 씨가 다, 저 제보하고 이런 거그 아니에요. 사건이 이제서야 기소가 된 거예요. 아, 그게 몇 참나. 년된 건데. 야,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가 조명현 씨는 그거 공익제보하고 온갖 저 순환을 받고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이거 이제 기소됩니까? 이제서야 조명현 씨 한이 풀어진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리고 조선일보 내용을 보시면은요, 총 배임액이 1억 653만 원입니다. 1억 원이 넘어요, 조금. 1억 원이 넘으면 좀 세지지 않나요? 아유, 그럼요. 근데 배임 사기가 이제 뇌물하고는 달리 뇌물보다는 조금 약한 거라서요. 뭐, 이 정도, 뭐, 재벌 총수들 보면은 몇천억을 배임 횡령해도 3년, 5년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거 죄질도 안 좋고, 이 카드로 이렇게 막좀 지저분하게 긁고 해가지고, 이거는 징역형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징역형 나와요. 경기도 법카로. 당연히 징역형. 나오겠죠. 그럼 징역은 뭐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봐야 되는데, 어쩌면 하여튼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징역형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냐 뭐 집행유예가 안 붙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2018년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약 3년간 이제 배모 씨한테 그김 씨의 개인 수행비서였거든요. 김혜경의. 김혜경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조명현 씨를 시켜가지고 막 카드 뭐 바꿔치기도 하면서 막 먹었잖아요. 자택에 배달도 하고. 그래서 조명현 씨 책을 보면은 진짜 눈물 나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한데, 김혜경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기소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왜냐면 배소연이 김혜경의 비서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김혜경도, 이거는 이재명하고 똑같은 공범인데, 왜 김혜경은 이를 봐주는 건지. 참, 검찰이 이 부부의 경우에는 꼭한 명은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을 또 나타낸 것 같아서 좀그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배소연도 80억 그 재산 80 몇억 뭐 조사해야죠. 그것도 조사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조사 들어갔대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서야 들어간다니. 이제서. 이 사건 역사를 보니까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2년 전에, 배소연이랑 김혜경은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재명은 불송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경기도 법카가 누구 법칸데, 그러게요. 이재명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이재명은 불송치를 하니까 조명현 씨가 또 열받아서 지난해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고발을 또 하지 생각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했는데 왜또 하나 보니까 이재명이 불송치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재명도 이거는 당연히 연루가 됐다 해서 대검에다가 넘긴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재명은 이거는 출석도 하지 않았고요. 서면 질의에도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야, 이재명은 튕기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배째라고 나오는구나. 답변을 뭐할 내용이 없죠. 그런데 김혜경 씨는 검찰은 출석했는데 진술 거부했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김혜경을 기소를 안 합니까, 이걸? 그렇죠.
기소유예라는 건 뭐냐면요. 무혐의가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기소를 좀 미룬다는 거죠. 기소만 하지 않겠다. 한번 봐주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잘못은 했지만 한번 봐준다. 아니 근데 이런 사건을 지금 엄청난 권력형 비리잖아요. 네.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데 이걸 기소유예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완전히 권력자 봐주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여태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이거를 몇 년간을 질질 끓은 건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검찰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저는 방조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둘 다. 예, 근데 일단은 이 사건은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재명을 먼저 돌송치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마누라가 경기도지사 마누라가 카드를 그럼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경기도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재명의 허락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 예전 TV 뭐 인터뷰 보면은 자기는 평생 소원이 과일을 실컷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이다. 소원대로 먹었네요. 남의 돈으로. 국가 세금으로. 소원대로 먹긴 먹었는데 국민 세금으로 먹은 거죠. 아 참. 아니 그 이 지금 뭡니까 검찰도 우리 저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나가니까 수사가 요즘에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기소도 제대로. 예. 그리고 누굽니까 경찰도 그러면 이거 행안부 장관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런 거 이런 몇 년을 미뤘다는 게. 그렇죠. 책임이 있고 물갈이를 싹 했어야죠. 아니, 경찰이 완전히 장악당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같거든요. 네. 완전히 물갈이를 좀 싹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해야죠. 오히려 뭐야 한동훈 그 단계 게시판 사건은 경찰청이 이틀 만에 바로 그냥 국힘에다가 지시할 때잖아요. 이거 증거 보존하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잘했죠. 그건. 그런 기준을 민주당 쪽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했어야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고 말이죠. 네. 그러면 하여튼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근데 이재명은 이거 아니라 벌써 뭐 위증교사로 이제 법정 구속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거 말고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이건 무슨 징역형 1년 추가해봐야 무슨 뭐 별거 아니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제는. 근데 이거는 다만 액수로 치면요 대장동 백현동은 배임 똑같은 배임이거든요 그것도. 예. 그거는 배임액이 3천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예. 말로는 뭐 5천억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거 법가는 고작 1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액수로 치면은 뭐 몇천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예. 그래도 법카를 썼다는 거는 이 국민들이 탁 와닿거든요. 예. 이게 실생활에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열받아요. 아, 내 돈 쓴 거 같으니까 세금 예. 쓴 거니까. 대장동 백현동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한데 예. 이거는 그냥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예. 어? 법인 저기 경기도 카드 갖다가 밥 먹고 온갖 생활비를 다 댄 거 아닙니까? 그 이거 기소됐으면 이것도 또 재판이 언제 될지 모르네요. 그렇죠. 재판이 또 이거 완전히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은 아닐 거고요. 네. 관련자들도 배모 씨하고 이제 뭐 조명은 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 쓴 업체들, 네. 업체들 대표들이 좀 나가고 이러면은. 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1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1년 내로? 의지만 있으면. 예, 예. 근데 하여튼, 이거를 정말 이거는 카바치기 힘든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또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법인카드 쓴 게 다 나왔는데. 그럼 지네들도 그렇게 쓰고 자빠졌다는 건데 지네들도 법인카드 그렇게 마음대로 쓰니까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국민 세금을 지네들도 그렇게 다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방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배모 씨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다. 아, 배모 씨가? 배모 씨가 다 했다? 그렇죠. 근데 먹은 거는 이재명과 김혜경이
다 먹었는데, 근데 먹었는데. 알아서 갖다 바쳤다. 알아서. 예. 그 예전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김혜경도 저기 문에다가 누가 뭐 과일 갖다 놓고 초밥 갖다 놓고 했잖아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정말 이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초밥이 떨어지듯이 1년 12달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에 누가 선물 놓고 가잖아요. 1년 12달 선물로 샌드위치 놓고 초밥 놓고 과일 놓고 그냥 그럼 누가 갖다 놨는지 산타크로스가 어느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쳐먹기만 쳐먹은 거네. 아이고, 누가 또 고맙게 우리 집에다가 또 초밥을 걸어놓고 근데 가셨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초밥이 2인분, 3인분, 5인분 하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샌드위치도 뭐 30인분 막 그대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그때 옆집 그렇죠. GH 옆집 털어야죠. 합숙소, GH 합숙소가 그렇죠. 그 선거 관련된 그예 선거 캠프론 관련된 거 그런 의혹이 그 있잖아요. 그거 누가 먹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저 배달을 했는지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는 할수 있는데 지금 얘들이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지금 다물어도 먹은 건 먹은 거 아니에요. 그쪽 누가 누가 먹었는지 먹었는지 모르는 조사하면 아니 왜 30인분 샌드위치를 뭐 하려고 시켰습니까? 하면은 버리려고 시켰다고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을 누가 하는 거죠. 이재명 응답하는 거죠. 가족은 몇명안 되는데 30인분을 그럼 김혜경이가 1인당 10인분씩 처먹었습니까? 조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옆집에 GH 합숙소에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건 글로 줬다. 이런 게 만약에 수사가 되면 이게 큰 수사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수사를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뭔가 밝혀진 게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배모 씨하고 조명현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뭐 집에 누구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아, 딴 사람이 있어도 30명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있어 챙겨야 될 봐요. 애인이 있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있어 봐야 이제 도우미 이모, 그렇죠. 몇십 인분은 한 분이 이 정도인데 그분이 뭐 몇십 인분을 어떻게 뭐 먹어요? 합리적 의심이 돼요. 선거 캠프가 차려져 썼다는 걸로. 왜냐면 이재명은 모든 돈이 다 선거 목적이거든요, 다. 왜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의심이 되죠. 선거 그러니까, 때만 되면 또 거짓말하고 막. 옆집의 그 합숙소, 이걸로도 수사가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뭐, 기소가 됐으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판사가 기소 내용에서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판사가 그런 거 질문도 하나요? 법정에서. 그 30인분을 먹었다고 그 나왔는데, 그 누가 먹은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거에 한해서만 재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알아서 막 수사하고 재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를 GH 합숙소까지 연결을 안 했다면 이거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사 능력 부족이라고 봐야 수사 돼요, 이거는. 능력 부족. 왜냐면 증거 없다고 해서 수사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이인규 검사, 대검 중수부장 했던 분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증거 없어도 수사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가 면담 한 30분 하면 술술술 입으로 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검사의 능력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무슨 증거가 왜 없어요? 그 CCTV 보면은 거기에 걸어놨는데 30인분이 옆집으로 갔는지 그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CCTV 보면 다 있죠. 찾으려고 하면 다 있죠.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CCTV에 다 나오죠. 봉투 가지고 우선 김혜경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기다렸다 다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문 앞에 걸어놨는데 옆집에서 가져갔다든지 아 이거 CCTV 보면 다 나오지. 요즘에 아파트 복도에 CCTV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근데 네. 이재명 같으면 자기 집 앞에 CCTV를 내버려 뒀을까요? 아. 띄워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CCTV 띄면은 이거 무슨 처벌받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이 사람, 그건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뭐? 평생을 그냥 범죄랑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뭐. 네. 뭐. 얼마든지 뭐 하죠. 요, 다른 얘기인데, 그 25일 날 기대가 되죠? 아유, 그럼요. 위증교사. 깜빵이죠, 그거는. 아, 깜빵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엊그제 말했듯이. 네네. 무조건 깜빵이에요, 이건. 무조건 깜빵. 네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예. 네. 저기, 위증교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고. 예. 네. 가중 요소만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조화 변호사가 잘 정리해 줬네요. 네. 구조화 변호사였습니다.